자, 이번 시간에는 충돌, 영어로는 conflict라는 상황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우리가 git을 사용하다 보면은 git은 branch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할 때 끊임없이 branch를 만들고 병합하고 삭제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개발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격 저장소라는 것도 배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것을 또 합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만 가지 형태의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충돌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Git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충돌이라는 상황을 처리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인 3-way merge라고 하는 기법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요거는 상당히 실용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Git의 내부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저는 현재 디렉토리를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f1.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번에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함수의 이름은 function. 자, 우리 이거 코딩 수업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코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common이라고 하겠습니다. common. 그리고 저장. 예, 저 코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git add f1.txt git commit -m 그럼 우리 첫 번째 커밋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제가 이것을 브랜치를 따서 f1.txt라는 파일을 갖고 있는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it branch 명령을 써도 되는데 체크 아웃 하면서 -b 하고서 exp라고 하면 exp라는 브랜치를 만들면서 체크아웃까지 같이 하니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exp라는 파일의 내용을 바꿀 거예요. exp라는 브랜치에 있는 f1.txt의 내용을 바꿔서 여기 있는 comm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뭘로 바꿀 거냐면 exp로 바꿀 겁니다. git commit -am common을 exp로 바꿨다라는 뜻의 commit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t checkout master로 한 다음에 master에서 저는 f1.txt의 내용을 똑같이 master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git commit -am common을 뭘로 바꿨어요? master로 바꿨죠. 자, 불행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죠. 어떤 불행? 서로 같은 코드를 수정한 불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git merge 그리고 exp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conflict가 뜹니다. 충돌이 일어나면서 f1.txt라는 파일로 인해서 자동 merge가 실패됩니다. 자동 merge라는 것은 자동으로 파일을 합쳐주는 것이 자동 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Git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Git story에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몇 가지 파일이 생겼는데 한번 위에서부터 볼까요? 일단은 index라는 파일에 내용이 어떻게 돼요? 숫자가 붙어 있고 그 숫자 뒤에 파일명이 옵니다. 보통 지금까지 여기 숫자는 0이었거든요. 예, 근데 얘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숫자가 붙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클릭해보면 자, 여기 숫자가 1번인 f1.txt는 common입니다. 즉, 마스터와 exp 브랜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f1.txt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2번은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체크아웃해서 머지를 하고 있는 그 브랜치의 f1.txt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병합이 될 대상. 그래서 exp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세 가지 정보를 통해서 three-way merge라고 하는 그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병합이 굉장히 똑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통이 되는 파일과 각자의 파일들 세 개가 있어서 이 세 개를 근거로 해서 자동으로 Git은 병합 작업을 시도합니다. 예. 자, 그리고 머지 헤드라는 것을 클릭해 보니까 요거는 바로 그 머지가 될 대상의 최신 커밋. 예, 그거고요. 머지 모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머지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머지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커밋을 할 때 자동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걸 거예요. 그리고 오리그 헤드 요거는 우리가 방금 병합을 했는데 병합은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작업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파일이었죠. 얘는 뭐죠? 얘는 이 충돌이 일어난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이죠. 코드를 한번 보죠. 무슨 말이냐면 f1.txt 안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편집 화면에서 일단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병합 작업을 해볼 건데 우리는 이제 병합 작업을 직접 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병합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도구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용할 도구는 kdiff3라고 하는 오픈소스고 무료인 도구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git config global merge tool 이라고 명령을 입력하시고 kdiff3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머지 명령을 실행할 때 kdiff3라는 툴이 뜨는 겁니다. 만약에 beyond compare라는 걸 까셨다. 그러면 beyond compare는 bc라는 실행 그 확장자랄까요? 예. bc로 실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실제 세팅하는 과정에서는 운영체제마다 여러가지 구체적인 세팅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루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수업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아, 병합을 전문적으로 하는 툴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툴들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구경하는 정도로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좀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방법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git merge tool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충돌난 파일에 대해서 merge tool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팅한 이 툴이죠. 병합하도록 git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크게 네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왼쪽 n은 뭐라고 써 있어요? bas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에는 local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remot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outpu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충돌이 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 자,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마스터와 exp가 이 공통의 커밋에서 마스터는 어떤 파일을 수정했고 exp는 또 어떤 파일을 수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마스터의 수정사항과 exp의 수정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적인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공통적인 내용을 base라고 부릅니다. 여기 ba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코딩했던 common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local, 로컬을 이제 브랜치를 하는 쪽 우리가 체크아웃 되어 있는 곳이 로컬인데 로컬은 기대하는 것처럼 마스터이고 그리고 리모트, 즉 머징을 당하는 쪽은 exp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병합을 해주지만 자동으로 할 수 없는 것은 conflict라고 표현하고 conflict가 난 부분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하고 여기서 A를 누르면 지금 우리 마우스 커서가 껌뻑거리는 부분이 A를 채택하게 됩니다.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common이 채택이 됐죠. 만약에 B를 누르면 마스터가 채택이 되고요. C를 누르면 리모트에 있는 exp가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B, C를 다 누르면 세 개 다 채택이 돼서 이렇게 나란히 화면에 표시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직접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뭔가로 바꿔야 돼요. 일단은 뭘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merge conflict 상태에서는 편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base로 일단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master,exp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master와 exp를 절충한 결과를 여기다가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예, 자동으로 요 git merge tool이라는 이 명령이 종료되면서 merge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f1.txt는 master와 exp를 동시에 갖게 되죠. 그리고 index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방금 머지했던 마스터와 exp를 갖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내용도 추가가 됐죠. 그리고 git status를 해보면 f1.txt가 add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리그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그냥 나중에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저거 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텍스트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병합하기 전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 저건 지워버리세요. f1.txt.orig 됐고 git commit-m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실수했네요. -m은 한 줄이잖아요.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merge branch exp branch를 그 병합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f1.txt에서 충돌이 있었다라는 참고 사항을 이렇게 보여주죠. 자, 여기서 저장하고 git log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병합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